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돼 애도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영면을 기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14명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충북도청에 차려졌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든든한 동료를 이제는 보내야 할 때.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배웅하려는 발길이 첫날 오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잘 있는지 보려고 온 거고,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황망한 와중에도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안전망과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유족들한테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를 해서 네.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유족들에게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X 오송역 한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합동 분향소보다 하루 앞서 청주 시민들이 조성했는데 영원한 안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향하려는 곳이 오송역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송역 자체가 청주 사람들 말고도 지나가다가 마음을 담아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리 위에 쌓인 위로의 글은 일주일 뒤 유가족에게 건네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747 기사님의 좀 명복을 빌었고요. 희생자들이 편히 눈 감길 바라는 애도의 마음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